안녕하세요. 동물들의 이모저모를 쉽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, TV동물백과의 조재휘입니다. 이 동물은 잡식성으로 먹성이 좋고 생명력이 강해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. 바로 붉은 귀 거북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일반적으로 애완 거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정도로 잘 알려진 붉은 귀 거북, TV동물백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붉은 귀 거북의 외형을 살펴보면 등딱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진한 초록색을 띠며 누런색, 황록색의 복잡한 무늬가 있습니다. 배는 선명한 누런색이며 전무늬가 흩어져 있죠. 머리는 크고 옆쪽에 붉은 선이 있으며 네 다리에는 녹색, 황색, 황록색의 복잡한 무늬가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등딱지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. 주로 하천 중하류, 호수, 저수지 등 물에서 생활하며 바닷물이 섞여있는 곳에서 살기도 합니다. 겨울철에는 물속에 잠수해 겨울잠을 자죠. 어린 시기에는 동물성 먹이를 주로 먹지만 성장하면서 식물성 먹이를 많이 찾는 잡식성이 되어 무엇이나 잘 먹습니다. 봄과 가을에 짝짓기를 하고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. 원산지는 미국의 미시시피 계곡 일대지만 관상용으로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종교 행사에 이용되면서 대규모 방생으로 전국의 하천 및 저수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죠. 붉은 귀 거북은 잡식성으로 먹성이 좋고 생명력이 강해 애완용으로 키우기가 쉽습니다. 일단 거북이기 때문에 수명이 꽤 긴데요. 잘 키운다면 20년 이상을 살 수 있으며 최대 수명은 35년에서 40년 정도입니다. 그리고 보통 20cm 정도까지 자라며 큰 개체의 경우 등갑이 30cm에 달하기도 하죠. 보통 새끼일 때는 겁이 많은 편이지만 자랄수록 점점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. 하지만 다 자란 성체는 배설물 악취 등으로 새끼 때와 달리 키우기가 힘들어 야생에 방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문제는 남생이나 자라의 알을 먹거나 다른 동식물을 잡아먹는 등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2001년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붉은 귀 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했죠. 생명력이 강해 어린아이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붉은 귀 거북. 절대 자연에 함부로 방생하지 말고 실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TV동물백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동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